하나님 말씀 창세기에서 32장 13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32장 13절 야곱이 거기서 경외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난한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비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상거가 뜨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온 것 네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가던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장사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마술을 잘해야 그날 장사가 잘 된다는 거야. 이 마술을 잘못하면 장사도 잘못된다. 그날 하루가. 그러듯이 여러분들 2022년도 신년을 마주할 때 오늘 신년의 복을 이저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금년 안에도 잘 되리라 믿어요. 이 금년 안에는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도 있고 나라가 상당히 지금 할 일이 많고 혼잡한 일도 많겠는데 이때 이럴 때 여러분들 우리 하나 앞에 복을 많이 받아야 금년 안에 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나라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특별히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냥 몸부림치면서 애쓰는 이 안디옥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에 은혜 받으셔서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가 잘 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이 안디옥 교회가 발전과 붕이 되고 저 2층이고 1층이고 빈자리가 있는 거 다 채워지시고 아멘 좀 크게 해요. 남이 좀 잘 된다 그럴 때는 아멘 좀 크게 하고 그래 같이 협력하지 돈은 못 낼 망정 그런 아멘이라도 크게 해서 서로 도와줘야 될 것 아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나라도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도 사랑하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모인다 그러면 그냥 백일을 제쳐놓고 열심히 모이기도 하고 믿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기뻐하면 젊어지고, 사랑하면 예뻐지고, 감사하면 강해지고, 잘 되고, 헌신하면 승리한다. 오늘 여러분들, 이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이 하나 앞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어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러면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줘서 그들 하는 일도 다 하나님이다 하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육육간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은 그 복을 받아서 야곱은 전략을 잘 세웠단 말이죠. 그 전략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는데 그 전략이 세 가지 전략을 세웠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다 복을 받았어. 다 복을 받아서 육육간에 하나님께서 강한 축복과 은총을 받았는데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고
살림살이도 다 하나님이 하시고 밥도 다 하나님이 와서 해주시고 나는 입만 가지고 퍼먹기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전략을 잘 세우고 작전을 잘 세워야 세상을 이기고 사는 것이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알아. 나는 가만히 누워서 밤이나 먹고 놀러나 당기고 구경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데, 자기는 일도 안 하고 아무 없이 기도만 하니까요 집구석에 가난해 오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느냐? 자식을 낳는데 자식을 잃어버리고 기도할 정도요. 저하고 함께 살 때 국민학교 4학년 때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내가 서울에 가서 돈 좀 벌어 가져올 테니까 너는 여기서 혼자서 밥 해 먹으라. 내가 6개월 유복자거든요. 그 엄마 돈 좀 벌어 가지고 오시라고. 갔는데 일주일 만에 오신다는 엄마가요 오질 않는 거야. 한 달이 되면 오겠지 해도 오지 않는 거야. 1년이 되면 오겠지 해도 오지 않더라고. 나중에 우리 어머니를 제가 언제 만났느냐, 군대 제대하고 만났단 말이야. 그 나중에 만났는데 어디 가서 뭐 하시냐고 그랬더니 서울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돈 벌어다가 어느 뭐 교회에다 헌금만 갖다 바치고 방 한 칸도 없이 예비당에서 철학기도 저녁마다 하고 아침에 새벽에는 나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면 다 주는 거 아니야?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문을 두드리라 열어준대잖아요. 그럼 소리 높여서 문을 두드리고 구하고 했는데 왜 여러분들 다 받았을 텐데, 왜 가난 속에서 사나니? 왜 가난 속에서, 왜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게 문제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기도하고 구하는 건 다 준다고 그랬는데, 다 받았을 텐데 왜 가난 속에서 살고 고통 속에서 살고 어려움 속에서 살고 날마다 시험만 들어가지고 이집저집 돈이나 꾸러댕기고 나라돈 구워가지고 갚지 않아가지고 감옥에 가고 왜 그 짓을 하냐 이거야.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신세가 좋아질 거예요. 저는 그걸 겪고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뭐가 좋아진다? 또 다 잊어버렸네. 신세가 좋아진다, 이 신세가. 야곱처럼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는데, 야곱은 자기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놀고 펑펑 있었는 것이 아니야. 그는 여러분들 그의 인생을 보니까 전략을 세웠더라고요. 살아가는 전략을 세운 거야. 무슨 전략을 그렇게 세웠느냐? 신앙의 전략도 세운 거야. 신앙의 전략. 어디서? 베델광야에서 전략을 세웠잖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은 내가 반드시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베개했던 베개가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의 돌멩이가 될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 앞에 제단을 쌓을 것이라는 전략을 세웠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들 전략, 신앙의 전략을 세워야 돼요. 내가 1월 달에는 어떤 전략을 갖고 하나 앞에 나가고 2월 달에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과 전략을 가져야 된대. 특별히 여러분 신앙의 전략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들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게 신앙의 전략이야. 여러분들, 우리 박영원 목사님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굉장히 전투력을 가지고 전투하고 계시는데 그거 듣기 싫다고 보따리 싸질러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내가 갔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께서 박영호 목사님에게 어떤 뜻이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레마와 어떤 감동과 계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강주 주변의 다른 목사님들은 다 나라와 민족과 국가가 잘 되든지 말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교회는 특별하게 나라 사랑하자.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들 모든 이 땅이 끝난다 이거야. 저는 미국에 살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한 20년 살면서 미국 시민권자인데요, 여러분 월남이 망해가지고 미국에 왔어요. 어디로 들어왔느냐, 오렌지 카운티로 왔어요.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로. 이놈들이 거기 들어와서 거기서도 싸워요. 싸우니까 여러분들 두 찌르 총을 놓고 머리에다 총을 쏴서 죽이고 그래. 그래도 여러분들 LA 경찰들이 가진 않더라고요. 나라가 망가지니까 저들이 싸우다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나라가 있으니까 이 정도지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 이민 갔을 때는요, 일본이 뭐 무슨 잘못만, 무슨 얘기만 하면 막 볼 때처럼 순경들이 찾아, 폴리스들이 찾아와가지고 해결해줘. 한국 사람들은 죽어도요, 오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88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라가 잘 되니까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같이 보더라고. 여자들이 시집을 가서 여러분들 남편한테 욕 안 먹으려면 누가 잘 돼야 되느냐? 친정집이 잘 돼야 시집간 여자가 사랑받는 거야.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어딜 가든지 남에게 존경 칭찬 받으려면요,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되는 거야. 아멘 좀 크게 해요. 대한민국이 망가져버. 여러분들 북한 저 빨개 이놈들 좀 보세요. 김일성 저 김정은이 저놈들 어디 가서 환영받아요? 아니 이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 저 북한 사람들을 환영해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중국에서도 환영을 안 해주더라니까. 중국에서도. 응? 대한민국이 잘 돼야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환영을 받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어디 가든지 존경과 사랑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잘 되자고 이렇게 애를 쓰시는 거예요. 아니 나이가 어린 사람도 아니잖아. 우리 박영호 목사가 나이가 70이잖아. 나보다는 한참 어리지만은 그거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저 정도 나이가 되면요, 손자 손녀나 보고 편하게 여행이나 댕고 이럴라 그러지 무슨 기도회를 한다고 이렇게 동서남북에 전화해 가지고 사람들 오게 하고 이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오늘 여러분들 이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천대의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있으면 아멘 하십시다. 천대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뭐 하라는 거야? 여러분 계명 잘 지키라. 열 가지 계명 흔들리지 말고 잘 지키라는 거야. 근데 그걸 못 지켜요. 그걸. 아니 간음하지 말라면 하지 말지 왜 간음하러 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구석이 망한. 오늘 여러분 성경 좀 보세요. 누가 보면 16장이 보니까 아버지가 물려준 그 재산을 갖고 창기와 더불어 다 먹고 마셨더니 돼지 쥐염 열매도 못 먹고 내가 여기서 줄여서 굶어 죽는구나 그러잖아.
바람 피우고 못된 짓 하고 가는 짓 하는 사람들은요, 집구석이 망조가 들더라고. 집구석이 망하더라고. 나는 그거 많이 봤어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10대 재벌 안에 들어가는 사람도 여자 좋아하다가 망가지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10대 재벌이. 아무쪼록 사는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의 원칙을 세우는데 견고한 자가 되시고, 오늘 여러분들 그리고 흔들리지 마세요. 왔다 갔다 그러지 마라. 그럼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저 착하고 양 같은 목사님도 여러분들 속으로는 욕해, 속으로는. 겉으로는 욕하면 기분 나쁘다고 그러니까 속으로 욕해.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자. 그 세 가지 원칙을 세워야 돼. 첫째는 경고하라. 두 번째는 흔들리지 말아라. 세 번째는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 힘쓰라고 하는 것은 이마에 땀이 나도록 주의 일을 하라. 등골에서 땀줄이 흐르도록 찬송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 봉사와 헌신하라. 그런 뜻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하나님의 귀한 종 야곱은 오늘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삶의 전략을 세운 거야.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전략을 세웠어. 오늘 여러분은 삶의 전략을 세웠는데 어떤 전략을 야곱은 세웠느냐? 자기는 어머니를 가까이 하는 전략을 세우겠다. 나는 어머니 말씀대로 순종하고, 어머니가 하라면 하고, 어머니가 가라면 가고, 어머니가 안전하면 안고. 야곱은 여러분들 삶의 전략을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는 전략을 세웠다. 오늘 여러분들 신약에는 어머니를 뭐라고 그러느냐? 신약에서는 여러분들 어머니가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는 거야. 교회가 어머니예요. 여러분 복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교회에 대한 전략을 잘 세워야 돼. 나는 앞으로 교회가 어머니라고 그랬으니 어머니와 같은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 당회장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들을까? 가라 그러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이러시라면 이러시고 순종을 잘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회장 목사님의 기도에 순종을 잘해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벨란 교인들 보니까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담임 목사님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귀한 종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금년에는 힘쓰겠다 하는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금년에 삶의 전략 위에 큰 폭이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귀한 종 야곱은 어떤 전략을 세웠느냐? 자기가 살아가는 전략, 삶의 전략을 어떻게 세웠느냐? 나는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귀하게 여기겠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어요. 어머니가 만드는 음식을 가져가기도 했어요.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어머니, 내가 이걸 가져가서 내 목소리가 야곱의 목소리인데 잘못하면 들키면 어떡함? 야, 염려하지 말아라. 만약에 들키면 저주는 내가 받고 복은 네가 받으면 되지 않냐.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여는 별미를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기도를 아주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도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여러분 내 교회, 그리고 여러분 내 교회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 내 교회 목사님들, 여러분 기도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받고 여러분들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긴 했지만 야곱은 여러분을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삶의 전략 가운데서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네.
세 번째는 여러분들 나를 외삼촌 나만네 집에서 번종케 하시려고 나를 외삼촌 내 집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사랑은 여러분들 많은 시련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랑은 여러분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복을 받고 사는데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금년에 여러분들 일을 종초인데 종초의 계획을 잘 세우세요. 금년에는 우리 아들 장계 보내고 우리 딸 시집 보내고 뭐 이런 계획을 잘 세워야지. 가정에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야. 그리고 자기는 펑펑 놀고 잠이나 퍼자고 구경이나 댕기고 교회에서 오라 하는데도 오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이 줬다고도 뺏어요. 하나님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부터 오늘부터 삶의 전략,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세상요 금방 가더라니까. 나이 30이라는 사람은 40을 봐야 돼. 10년 앞서가 40, 그러니까 50이 금방 가더라니까. 60 그러면 70을 봐야 돼요. 금방 세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벌써 2022년도 오늘 1월 10일이에요. 눈 두 번만 꼼짝거리면 1월 달 다 가버리는 거예요. 내일 모레만 되면 벌써 여름을 구정이야.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전략을 잘 세워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별별 일 없이 살았으나 남은 세월만큼은 보람된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종 이 야곱은 어떤 전략을 세웠느냐? 경제적 전략을 세웠어요. 창세기 32장 20절에 보니까 전략을 잘 세웠습니다. 앞서서 뇌물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전략을 세우는데 그 여차 하면서 쭉 하니 보내면서 이것이 전부 당신의 동생 야곱이 당신을 위한 선물이라고 하면서 전략을 잘 세웠어요. 다시 말씀해드리면 여러분들 자기가 생명을 얻고 살라고 경제적 전략을 세웠는데 앞서서 뇌물을 보내겠다고 하는 그 전략을 세운 거예요. 사회적으로 볼 때요 선물과 뇌물 이건 경제적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돈은 힘이 있어요. 돈은 오늘 여러분 돈은 사람을 움직여요. 왜 개척교회가 여러분 어렵고 힘들게 목사님이 여러분 일을 하느냐. 개척교회가 돈도 없고 사람도 없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왜 개척교회가 힘들어요?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힘이 들지. 왜 큰 교회는 여러분이 힘이 들더느냐? 교회가 돈이 돌아가니까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힘이 들든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돈은 힘이 있게 되고 사람을 움직이게 되고요. 돈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사는 세상은 여러분 돈이 있고 그리고 힘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을 시킬 때도 남보다 돈을 더 많이 줘보세요. 죽기 살기로 거기 가서 몰려들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주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온 천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까지 주시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례비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몸도 맞추고 마음도 맞추고 목숨도 맞추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야. 주님이 하나도 안 줘보세요. 나오는 사람들마다 뱃길로 걷어차고 돈 가져오라고 소리만 질러대네 하나님이. 그런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늘과 땅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지었던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마지막에 죽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여러분 밥을 굶어가면서도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하나 앞에 몸부림쳐 가서 신앙생활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 여러분들 어저 하나님의 귀한 종 야곱이가 경제적 전략을 세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몽땅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것을 많이 줬으니 이젠 전략을 잘 세워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못된 짓 하니까 걷어가는 거예요. 예? 못된 도둑질하지 말라니까 도둑질하니까 여러분 있었던 재산도 다 뺏기는 거예요. 가늠질하지 말라니까 가늠질하니까 있었던 재산 다 날아가네. 살인하지 말라니까 살인하니까 하나님께서 재산 뺏어보니까 가난이 오는 거예요. 예? 하라는 대로 해야죠. 그 많은 복을 받았으면 쓸데없는 짓들 금년에는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예 하고 따라가세요. 하나님 앞에는 얼마든지 예만 있으니까 아니로는 한 말 하지 말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게 되니까 예수님 안에서 경제적 전략을 잘 세우고 돈도 못 버는 게 그냥 먹기만 하려면 되겠어요? 예? 오늘 여러분 하나 앞에 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의 느헤미야를 보면요, 이 느헤미야는 개뿔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남의 나라에 포로로 갔다 포로 백성으로 갔다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왔는데 돈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경제 전략을 세웠네. 그게 뭐냐?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전략을 세운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느헤미야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여러분 개털도 없는 주제에는 하나님 앞에 성전 계획을 세우는 거야. 성전.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까? 부흥시킬까? 했을 때 경제적으로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있는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자. 겸손한 전략을 세우자. 오늘 하나님의 귀한 종 창세기 3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겸손한 전략을 야곱은 세웠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낮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이루는 절대적으로 다 잘 되는 줄 믿고 하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여러분들 장깨를 부리고 하니까 그냥 여러분들 약복강 가서 기도하다가 그냥 한두 배를 부러뜨렸잖아. 그래가지고 형님 에서가 달려와요. 달려오는데 전에 같았으면 또 장꾀를 부리고 도망가든지 뭐 어떤 무슨 꾀를 부리고 또 그 자리를 묘문할 것 같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한두 배가 부러지니까 도망도 못 가고 그냥 그 앞에서 절을 해내. 일곱 번씩 절을 하면서 형님을 보는 것이 꼭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네. 절 죽이려고 오는데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데 하나님 보는 것 같다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재산 하나 뺏기지도 않고 다 줄 선물로 주려는 거 다 자기가 도로 차지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야곱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느냐?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받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하나 앞에 복을 받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네. 성격이 온유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 앞에 복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금년 한해는 우리 모든 여기 모인 식구들이 성격이 온유하고 그리고 성격이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랑받고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우고 지지고 볶고 가져 덕댈 거 하나 없어요.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해서 하나 앞에 큰 은혜와 큰 능력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귀한 종 야곱은 세 가지 전략을 세웠는데, 신앙의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경제적 전략을 세우고, 삶의 전략을 세우고, 자기의 겸손한 전략을 세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오늘 여러분 신앙의 여러분 조상이 돼서, 믿음의 조상이 돼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금년 안에는 여러분들 금년 신년 벽초부터 우리 벽도부터 열심히 전략을 잘 세우세요. 오늘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번에 한 주간 동안 집회에 참석하셔서 나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 1월달은 어떤 전략을 세우고 2월달은 어떤 전략을 세우고 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겠고 삶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겠고 우리 가정의 경제적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겠고 그리고 나는 어떤 성격은 어떤 전략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복을 받은 것을 이 땅에서 열매와 결실이 주렁주렁 맺혀야 되겠다는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져서 이번 여러분들 한 번에 이번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가난한 자가 변해서 부유한 자가 되시고 없는 자가 변해서 있는 자가 되시고 시험 받는 자가 변해서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이 여러분들 이번 모든 성회에 참석하는 사람들마다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나라도 잘 되어지고 여러분들 교회도 잘 되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잘 되어져서 하나 앞에 큰 은총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